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치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은 말세라 범심농과 혼합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툭하면 욕먹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당시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던 아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덴는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헬라 문화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라 아덴는 모든 석학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의 전도야말로 명실공이 복음이 전세계로 뻗어갈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신민지에 불과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덴에서 세계 최고를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당시 최고의 석각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그야말로 당대 최첨단 헬라 문화를 복음으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어쩌면 그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지성과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음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영적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알수 없는 유일신 여호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베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최고 도시인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 곧 아테네에 와보니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과 수사학. 문학과 과학이 유구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조차도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에 굴복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가 무성하여 온성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사람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의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움으로 사람이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두 가지 철학이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도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박사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참신을 스스로 연구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 결과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그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중간 역할이 없으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 역할을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오직 복음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영적인 것임을 명심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여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